밥 먹으러 가자, 마요. 아따 밥 먹으러 가자, 혜진아. 야, 넌 아침에 밥 먹고, 딱 먹고, 별의별 다 먹었잖아, 이거. 공주 여기 있다. 공주 보자. 공주 여기 안에 있대. 들어가봐, 사진 찍어줄게, 아빠가. 문 여는 건 아니겠지. 입장료는 비싼 편이라 가성비로 가시려면 제주 투어 패스 추천드립니다. 집이야, 하준아. 내가 안녕. 투어 좀 잘 가. 안녕. 제주 곶자왈 산양끈 언곶 숲길은 약 3.5km 구간입니다. 나무가 울창하고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걸을 수 있는 숲길. 열대 북방 한 개와 한대 남방 한 개의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의 독특한 숲입니다. 저기는 마녀네. 마녀의 집도 있고 백설공주의 집, 나무꾼의 집 등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스팟들이 곳곳에 있습니다. 나와? 응. 이게 뭐야, 혜인아? 얘 누구예요? 무서워요? 마녀의 집을 탐색하는 하준이. 밤에 여기 오면 공포 체험처럼 무서울 듯 합니다. 너무 예쁜데? 살려주세요! 그래야지. 살려주세요! 누가 그런 거 아니야? 진짜야? 아, 뭐라고 살려주세요? 갑자기 엄마가 알려준대. 여기는 분위기도 독특하지만 공기가 워낙 좋습니다. 앞에 잘 보고 하는. 여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도 곳곳에 있네요. 독버섯이다. 사과다, 독사과다. 그네? 그러네. 백설공주. 인스타 감성이 물씬 풍기는 산 속에 기찻길도 있습니다.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몽환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네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